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게임업체 크래프톤 공모주 일반 청약이 증거금 5조 원, 경쟁률 7.8대 1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.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크래프톤 청약 마감 결과 증권사 세 곳에 들어온 청약 증거금은 총 5조 358억 원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.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던 카카오뱅크의 10분의 1 수준이었으며 중대형급 공모주인 SD바이오센서와 HK이노엔과 비교해도 크게 밑돌았습니다. 청약 경쟁률이 낮아서 모든 크래프톤 청약자에게 최소 균등 물량 이상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 가운데 예상 균등 배정 주수는 4주입니다.